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요 강의 즐거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어떻게 말하면, 즉 가르침을 주시면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생명을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인류 공유하게 버릴 각오로 오로지 살아가야 될 결정심을 낼 수 있는지 여쭙니다. 이런 대단한 질문을 하시네요. 야, 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는 젊은 청년이라고 한 요 말부터 해야 돼. 자, 여러분, 유엔에서 청년은 어디까지 청년이라 한다고? 요것도 알아요. 자, 청년은 여러분 알아두세요. 65세에서 85세 사이가 청년입니다. 이게 요즘 새로 나온 기준이니까 여기 청년 아닌 사람 손들어 봐. 다 청년이죠? 근데 자기가 청년 아닌 채 하지 말아. 그래, 괜히 대접받으려고. 지금 청년인 줄 알고. 청년인 줄 알고 출발하시라. 청년은 여기에 특징이 있어. 뭐가 있냐면, 불굴의 투지, 강인한 의지, 또, 몸심이 있어야 되니까, 도전하는 몸심, 또, 상상력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딱 나와야지, 청년이야. 세월을 거듭한다고 늙는 것이 아니라 뭐 꿈이 있으면 청년이라니까. 꿈이 있어야 돼, 꿈. 근데 요 청년들이 요즘 꿈을 눈 감고 꿔. 눈을 뜨고 꾸는 꿈을 꿔야 돼. 그게 청년이 아니지. 자, 청년이 뭘 해야 되냐면, 아, 자신의 생명을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우와, 목숨을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인류 공영을 위해서, 인류 공영을 위해서. 인류 공영이 뭐예요? 함께 잘 사는 세상이에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이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릴 각오로 목숨 바쳐. 목숨 바쳐. 버릴 각오로 목숨 바쳐서 오로지 살아가겠다는 결정심. 오로지 살아가겠다는 결정심. 이걸 어떻게 하면 낼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요 마음으로 살게끔 할 수 있는지, 가르침을 줄 수 있는지, 안내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말을 하면 그렇게 될까? 요 질문이에요. 한 번 더 박수 한번 보낼까요? 이거는 되게 쉬운 거예요. 말은 좀 거창하게 막 이렇게 막 나왔는데, 사실은 직보라지 알고 나면 그렇게 안 살면 안 돼. 간단하죠? 뭐라고? 직보라지 알고 나면 그렇게 안 살면 안 돼. 해볼게요.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하시면, 나는 어떻게, 첫 번째는 존재하고, 두 번째는 살아가는가. 자신이 어떻게 존재를 하면서 살아가나, 요 존재에 대해서 자기 주제 파악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건 쉽게 해야 돼. 어렵게 하면 돼. 요렇게 딱 그림을 그려놔놓고, 요거 누구 닮았어? 나 닮았죠? 왜 나야, 나. 그럼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렇게 하면 돼, 요 코. 숨 쉬야 존재해. 이렇게 알아. 공부를 되게 쉽게 해야 돼. 그래, 빨리 알아먹어. 숨 쉬야 존재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입. 먹어야죠. 이렇게, 먹어야. 그럼 끝이에요.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숨 쉬야 되고, 먹어야 된다. 이렇게 출발하라. 그러면, 여기서 한 발만 더 가면 돼. 숨 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아니, 이런 것도 다 하네. 이럴 때, 이런 거를 다 알 때 놓치지 말고 말해야 돼. 이게 바로 깨달아져 있다는 증거야. 깨달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 너는 깨달아져 있어. 왜? 이걸 알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농사 지어야 돼. 달잖아. 농사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땅이 있어요, 땅. 땅에다가
뭐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뭐 햇빛도 쬐주고 다 해야지. 또 뭐 곡식 뭐 이런 거 해서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네가 숨쉬고 먹어서 살아갈라 하고 보니까 결국은 하늘, 땅, 사람들이 안 도와주고는 살 수가 없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를 말을 깔끔하게 하게 해서 여기 나잖아. 여기, 여기. 그럼 요거는 뭐예요? 나 아닌 거잖아. 세상 사람도 이렇게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하라고 해. 여기 나면 요 나 아닌 거잖아. 그러면 여기. 나 아닌 거 없으면 나도 없다. 나도 없다. 그럼 나 아닌 것과 나는 뭐예요? 나 아닌 것과 나는 연관되어 하나다. 연관되어 하나다. 그러면 나 아닌 것을 내 몸처럼 돌봐야 된다. 나 아닌 것 내 몸처럼 돌봐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뭐 목숨 바쳐서 세상을 위해서 인류 공룡 이게 엄청 어려운 말이에요. 청년들이 들으면 고래 지가 내린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잘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어른들은 옛날에 뭐 이런 거 사용했던 단어라서 좀 안면이 있지만 지금은 이런 거 몰라요. 지금 뭘 알았어요? 지금은 이런 거 해야 된다.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류 공룡이란 몰라 청년들은. 그럼 뭐 숨쉬고 먹으며 살아간다. 숨쉬려면 뭐 해야 되고 공기 덕분에 뭐 이런 거 해줘야 돼. 그러면 뭐 좋아가지고 뭐 금방 알지. 그러면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도 없고 나 아닌 것 나는 연관돼 하니까 뭐 나 아닌 것을 내 몸처럼 돌봐야 된다. 나 아닌 것을 내 몸처럼 돌봐야 된다. 끝. 내 몸처럼 돌봐야 끝이다. 이 전부 다가 요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목숨 바치나 안 바치나 그거 안 하면 안 돼. 왜? 지가 살려면 전체의 도움 없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요거부터 알면 이제 출발이 돼. 그런데 요렇게 알았다더라도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잖아. 그냥 전체를 이롭게 하면서 살 수 있다니까. 이롭게. 요 이롭게 하는 것은 목숨 안 바쳐. 전체 이거는 개체라 개체. 전체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해롭게는 안 하겠다는 거야. 아시겠지? 근데 적극적으로 막 뛰어들어서 목숨 바치고 막 이런 건 안 하겠다. 딱 봐가지고 그냥 해롭게는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내 바르게 살고 이렇게 그렇게 해요. 요거는 요게 해당이 없어. 목숨 바쳐 이게 하고는 해당이 없어요. 목숨 바치는 이거는 전체를 위해서.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분이 탁 떠올라야 돼요. 어떤 분? 유관순 열사 탁 떠올라야 돼요. 3.1 독립운동 딱 떠올라요. 그분들은 뭐 전체를 이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목숨 내는 거 이거는 뭐 전체를 위해서. 알겠죠? 지금 오늘날 3.1 독립정신이 다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지금 존중호가 3.1 3호다. 3월 1일 그 정신을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존중호 떴어요. 3.1 3호. 오늘 며칠째? 10일째. 달려가고 있어. 왜? 이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이다. 왜? 상대 세계라서. 존중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돼. 존중. 상대를 내가 존중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 그래야 같이 잘 살아. 그래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한 이 결정심은 요지부동의 마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지부동의 마음은 반드시 이런 깨달음을 이해가 아니고 요 머리로 이해가 아니고 요 가슴에 33cm 여행이 돼야 돼. 여기서까지 33cm. 여기 가슴에 불이 들어야 돼. 그래서 성경 공부를 좀 해보시면 나와. 부활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으로. 말씀으로 부활해야 돼. 여러분 말씀이 가슴에 살아있어야 돼. 그럼 늘 부활이 돼. 나 아닌 것 도움 없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나 아닌 것이 내구나 하고 이게 말씀이 살아있으면 지는 계속 부활돼. 뭐 전체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말씀이 살아있으려면 몸으로 체험해야 돼. 어떻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딱 봐. 그 보면 나와. 어떻게 하냐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니라.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럼 자기는 뭐 그리스도의 삶을 살잖아. 뭐 목숨 바쳐서. 바로 그거야. 여러분들도 결정심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으로 체득한 깨달음이 한다. 그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는데 제가 이거 바르게 깨달은 겁니까? 하고 통과해야 돼. 왜? 자기가 깨닫기는 깨달아도 확신이 안 생기잖아. 그럼 결정심이 안 돼. 분명히 나는 맞는 것 같은데 이래서 요즘 봐봐. 자라난 젊은이들이 갓기도가 많아. 돈은 돈데 갓기도. 그런 거 갓기도 합니다. 계속 갓기도가 나와. 왜? 확신에 찬 딱 은혜를 구사하지 못하는 거는 그거 맞다 하고 해주는 분이 없어. 또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그런 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돼. 아주 좋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간지를 알고 나면 이렇게 딱 존재하고 살아가고 나면 아 전체를 이롭게 살든지 전체를 위해서 살든지 일단 함께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은 선택 여지가 없이 가야 될 길로 정해져. 그런데 그냥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뭐 피해만 안 주고 살살 따라가는 분이 있고 그는 뭐예요? 개체의 삶이라. 전체의 삶은 밤새 안녕할 수 있으니까 이거 빨리 해놓고 가야 돼. 그래서 뭐 목숨을 거는 거지. 또 그거밖에 안 보여.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 이놈은 눈에 뱀인 게 없고 왜 오직 전체가 다 잘 살아야 된다. 그것만 하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결정심이 박혔어. 뭐 가슴에 말씀이 살아있어. 늘 부활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기본 과정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먼저 결정심. 나의 꿈도 다 함께 잘 사는 길이요. 나의 목표도 다 함께 잘 사는 거를 기간을 정했을 뿐 똑같고 나아가 지구에 온 이유도 똑같고 목적도 똑같고 그럼 그걸 결정심이라고 해요. 왜? 다 똑같이 일치가 돼. 하나가 돼. 그럴 때 가는 거예요. 근데 꿈은 또 다르고 목표는 다르고 목적지는 다르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결정심에 이런 목숨 바쳐서 못 돼. 3일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이제 꿈 다르고 목표 다르고 뭐 목적 달라서 그 목숨을 왜 바쳐? 살살살 패해가지고 뭐. 아시겠지? 그래서 꿈과 목표와 목적이 하나가 되어 있는지 그게 바로 목숨 바쳐 걸어가야 될 나의 길이다. 이거는 오직 가르침을 통해서만 바르게 정립할 수 있고 체험을 통해서 확신이 생기고 마지막 결정심이 생겨야 바른 알미 되어서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 수가 있다. 도움이 됐습니까? 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